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메일이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2 이제 올라갑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리 조카보다 이제 한살더 맞나? 2살인가 더 맞네. 큰 조카보다.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무슨 언어를 공부해야 될지도,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만 있으시다면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할까요? 근데 뭐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정보보안 전문가라. 근데 워낙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정보보안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되면은 보통은 해킹하는 거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좋게 얘기해서 정보보안 전문가지 막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물론 못된 짓이 재밌잖아. 근데 화이트 해커랑 뭐그 되게 못된 해커들이 사실은 한끗 차이라서 결국에는 나쁜 짓 하면 나쁜 해커지. 그리고 좋은 짓 하면 좋은 해커고, 그걸 방어해주면 좋은 해커고. 아무튼 그 차이인데,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암호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처음, 지금 하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보안회사에서 암호학, 특히나 이제 암호학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보통 암호학을 알면 좋은데, 이거는 지금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 좋죠.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라면 수학하면 도움 좀 많이 받는데, 일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우선순위를 좀 나눠드릴게요. 많이 사람들이 막 되게 수학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이론적인 측면만 강한 개발자는, 나쁘지는 않아요. 본인이 이제 수학이 잘 맞고 그러면, 수학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막 근본부터 이렇게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어떻게 보면 어원이 된 사람이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대수학자거든요. 근데 그런 대수학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런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사실은 알면 알수록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있다 보면 알면 알수록 다 수학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학이 자기가 잘 맞고 재밌어. 그러면은 수학부터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거라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높은 것 그리고 하면 엄청 좋은 것. 요 정도로 나누는데 우선순위 높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면 좋은 것 이런 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수학을 많이 알면 암호학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우선순위 높은 건 일단 언어예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웹 개발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새 막 파이썬이 대세다 이러면서 무조건 파이썬을 밀어붙이는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일단은 초보자가 쉽게 할수 있는 언어이면서, 웹 레퍼런스가 꽤 많은 언어가, 그래서 해커들이 PHP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해킹 시도하는 친구들 중에 PHP 시작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쉬우면서 전 세계 웹 서버도 제일 많고, 그리고 전 세계 대상으로 해킹 시도를 하기에 되게 좋은 언어긴 하거든요. 막 올드하다고 하는데 웃긴 거는 지금 가장 대세인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은 나온 지 91년도, PHP는 나온 지 95년도부터 나와가지고 사실은 파이썬이 더 오래된 언어죠. 그래서 올드하다 안 했다라는 거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생각들이고요. 그 무지 올드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런 게 없는데 초보자한테 제가 PHP부터 많이 시켜요, 저는. 왜냐면 정말 쉬워요. 파이썬보다 문법 규칙이나 이런 게 훨씬 쉽고 가장 좀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PHP나 아니면은 파이썬으로 웹 개발해도 되는데요. 파이썬 웹 개발은 제가 많이 추천을 안 드리는 게 PHP는 대부분 좀 수동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원리로 동작되는지가 좀 수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다면 파이썬은 검색하면 자동 설치 뭐 np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그런 패키지 매니저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를 도와줌으로써 되게 편해 보이지만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조금은 그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완전 초보자들한테 처음에는 추천을 잘안 해요. 저는 오히려 PHP처럼 단순 명료한 그런 구조를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 필요할 때 그때 파이썬을 하게 하고요. 파이썬도 굉장히 훌륭한 언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은 자바 웹개발 괜찮아요. 요 정도가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역사, 그러니까 포인터 같은 좀 어려운 개념도 아직 안 나오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좀알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다뤄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해서 홈페이지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게시판도 만들어보고 로그인도 만들어보고 이런 거를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사실은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분야가 넓어서 이걸로는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웹 보안 전문가가 되는 방향인데 지금 나이도 어리고 공부를 다양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C나 C++ 같은 언어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둘의 차이를 한번 느끼기. 그 다음에 운영체제 공부도 해야 돼요. 운영체제는 리눅스 기반으로 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보통 리눅스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걸 많이 추천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AWS도 해야 되고, 뭐, 쿠버네티스나, 뭐, 이렇게, 다양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것도 다뤄보고, 이제 좀 다양하게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찐 실력자들은 다 하는 코스예요, 그냥. 그냥 뭐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도 그냥 뭐 운영체제는 다잘 다루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운영체제도 좀 이해를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운영체제 각각의 구조들도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시스템 해킹 이쪽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언어를 하고 뭔가를 먼저 해보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웹 보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웹 개발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캐치해서 그거 갖고 공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스 웹 해킹 할때 해커들 보면은 그 소스를 유출을 해요. 내부에 어떻게 짜져 있겠구나를 유출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실력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막그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당연히 해야 되고, 리눅스 기반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소켓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게 좋고, 사실 공부할 거는 널렸죠. 그리고 암호학도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암호학에 그 기본적으로 어떤 곳을 공격했을 때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커들을 어떻게 접근할까, 암보코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냥 하나하나, 사실은 뭐 이것만 하더라도 위에 거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쪽만 해도 HTTP 이런 통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사실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HTTP, TCP, 뭐 이런 것도 공부 다 해야 되고,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SSL, TLS라고 하죠. 아무튼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 좋은 거는 수학 영어. 영어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정보 검색이 되게 중요해서. 수학도 알면은 훨씬 도움은 되는데, 이거부터 하는 거는 반대. 이제 코딩부터 먼저 해보고, 그 필요성이 명확해졌을 때 수학이나 영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행렬이라는 거, 벡터 이런 거왜 배우는지 잘 몰랐거든? 아, 졸라. 그리고 함수 같은 것도 되게 재미없었는데, 프로그래밍을 하고 난 다음에 함수 보면은 되게 쉽고 재밌어요. 그 유추해 나가는 게 되게 재밌어. 근데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그거를 써보지 않고 그걸 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등학생이면 일단은 코딩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저격하는 사람들은 막 그래요. 그막 어떻게 보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디지털 대학교, 누구나 무시하는 그런 학교로 나오지만, 나왔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오히려 그런데 나온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되게 하이 클래스로, 이제 사이 클래스 개발자 선생으로 살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연봉 5천 이상으로 보내는다는 거에 더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스펙으로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실력으로 다 뚜껑 팰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포인트들이 보면은 이제 학력적인 걸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고등학생 때 또는 내가 중학생 때 내가 그때 그냥 팽팽 놀았느냐 아니면 무언가를 열심히 했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그때 새벽까지 정말 학원 가서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막 새벽 한두 시에 오고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할수 있는 항상 최선을 다해 왔었고, 그래서 뭘 하든 별로 이렇게 못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굳이 공부를 잘하고 싶진 않았는데, 상고는 애들이 공부를 워낙 못해서 내가 계속 1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3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거든요, 상고긴 했어도. 근데 뭐 대학도 사실은 뭐 수시로 들어갔고 되게 편하게 들어갔어요, 성적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하는 아웃풋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 사실 내 친구들 뭐 명문대 나와서 뭐 석박사 하고 막 그런 친구들,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제가 안 꿀리거든요. 훨씬 어떻게 보면은 능력적으로 더 뛰어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했는데, 일단은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 영어를 최고점을 맞는 것보다 내 꿈이 지금 정보보안 전문가가 정확하게 저렇게 정해져 있다면, 개발부터 먼저 하시고 이좀 이런 기반 공부를 하다가 암호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학 공식이 나와요. 그리고 코딩하다 보면 펑션 이런 개념이 나요. 함수, 우리 그 고등학생 때 함수 다 배우지 않나요? 근데 그 함수 배웠었고, 뭐 아니면 행렬 벡터, 게임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에 대한 수학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해요. 고등학생 때 배우는 수학이 아니고 실제 개발을 위한 수학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산수학이라고 대학 가면 다시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서 이런 사고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수학을 보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공부를 일단 웹개발 먼저 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나 뭐 HTTP 통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시판 만들기 이런 걸로 좀, 그러니까 좀 만들고 로그인도 다 처리해 본 다음에, 내가 외부로 좀 만들고 싶은 거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다음 공부할 거를 그때 찾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드려도 사실은 뭐 그렇게 그때 되면 또 달라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최소한 요 정도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웹 보안 전문가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 전문가가 있고, 무슨 기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플리케이션 APK 파일에 대한 보안 취약 전문가 컨설팅을 하던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고, 그리고 기계현 팀장님은 암호학, 요쪽에 대해서 좀잘 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암호화 시스템 개발부인가, 거기 보안회사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보안 키패드나 보안 통신하는 거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웹방화벽 뭐 관제 서비스도 만들고, 저는 이제 별거 다 했어요. 개발을 그냥 두루 잘하니까 다 시키더라고. 안드로이드, iOS 서버부터 다 시키더라고. 다 했지 뭐, 시키면 해야지 뭐, 월급 줬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것저것 뭐 DB 암호화 제품에도 제가 또 관여를 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좀다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웹 보안 전문가 또는 시스템 해킹 전문가 뭐 이런 시스템 보안 전문가 이런 거면은 둘이 같은 카테고리에 있으면서도 또 이제 그 특기는 또 다르거든요, 내부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일단은 개발을 해보시고 천천히 내가 어떤 분야가 흥미로운지를 공부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보면은 웹보안은 OWASP10이라고, 보통 이제 어떤 해킹 방식으로 많이 해킹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트렌드를 짚어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커들은 자기가 주로 보는 사이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전문 해커는 아니라서, 그 바이러스도 그렇고 해커들도 그렇고 서로 리포팅이 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공격 방식이 요새 대세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개발을 해 오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을 때할수 있는 방법이고, 저는 학원 어설프게 다녀서 보안 잘하는 사람 본적 없어요. 이쪽에서는 잘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우거나, 아니면은 진짜 본인이 되게 이렇게 진짜 정말 발품 팔면서 배워야 돼요. 막 서칭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학생이고 아주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이렇게 코딩 조금씩 하면서 코딩부터 하세요.
사실은 보안 취약점이라는 게 사실 개발자들이 하는 실수나 이렇게 등한시하는 부분을 공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팅인데,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실수에서 그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잘 알면 사실은 보안 전문가로서도 성장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